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자기가 알아서 2분씩 잘라갖고 다 저장해놔요. 아니, 막 저기 말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예, 예, 여기다 이제 녹음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박물관에서는 귀로 안 들리잖아. 바깥으로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녹음을 못 하잖아요, 소리를. 그러니까는 가이드가 하는 걸 귀로 듣고 내가 이쪽으로 동시통역으로 넣어주는 거지. 예,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할 때 참고로 하려고. 왜냐면 가이드가 하는 게 100% 맞다고 볼 순 없는 거거든요. 그, 예, 역사 자료를 통해서 볼 때. 그러면은 저는 이제 블로그라든지 칼럼을 쓸 때 이런 글 토대로 해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 얘기도 충분히 듣고 책도 충분히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함께 이렇게 구성을 다시 하는 거죠. 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도 바쁘겠네요. 갔다 온 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네요. 시작이네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은 저녁에 들어가면 주무시잖아요. 저는 카메라에 있는 것들 모든 데이터 컴퓨터에 다 옮겨요. 옮기느라고 다시 또 일이 시작이 돼요. 단순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행 갔다 나무 이파리가 몽골에서 몽골만 올라왔네. 그것만 바라보는데. 네. 네, 신문사에서 이제 칼럼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칼럼을 쓰려면 그런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행에 대한 칼럼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활자를 만들면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역사 자료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정도.